예, 여기 왔으면 길버터 있는 데 왔으면 꿈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Well, what is it you did? 레벨업을 하죠. Very well, let me. 근력도 조금 올려주시고, 이번엔 근력을 좀 올려볼까요? 야, 6. 야, 7. 근력이 좋죠. 공격력이나. 그러나, 저는 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가 좋습니다. 피를 한40 정도까지 가신다 보면 됩니다. Farewell, good hunter. 돈이, 강화시킬 돈이, 요놈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일단은 때리고, 무한부활합니다, 저는. 톱단창 강화되네요. 자, 2강. 2강 하면 108에서 플러스 7. 오케이. 요렇게. 오케이. 강화됐죠. 그러고, 혈정석도 박을 수 있고, 수리한다. 뭐, 내구력 소모된 게 없기 때문에 수리에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케이. 물약도, 뭐, 다 만땅이고, 다 만땅이지 않습니까? 야남, 시가지로 갑니다. 오케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스피드런으로 뛰겠습니다. 자, 스태미나 잘 보시고, 방향을 잘 보십시오. 하고, 돼지 두 마리 가기 좀 힘들다면, 이 직선으로 쭉 가셔가지고,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지 두 마리를 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방향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직선으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돼지 두 마리가 있으니까 맞을 수 있으니까. 아까 리프트를 올려놨죠. 예. 바로 타고 갈수 있죠. 그럼 또 내릴 때, 누르고 내립니다. 이게 하나의 뭐 센스라고 보고 팁이라 작용 올라왔을 때 밟고 점프 오케이 이렇게 그럼 자 쟤들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스태미나 안 사용하고 갑니다 딱 움직이면 스태미나 사용해서 딱 깁니다 좌측으로 그리고 왼쪽을 딱 붙어서 그리고 무시하고 갑니다 이렇게 뒤에 오는지 한번 보고 안 오죠? 오케이 이제는 네임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네임드 게스코인입니다. 이 게스코인은 1패, 2패가 나눠져 있습니다. 1패 때는 앞에 여기 보이시는 이 묻은 비석을 약간 돌면서 잡으시면 조금 편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가 한60% 정도 까이면 이제 40% 정도 남았을 때는 애가 변신을 합니다. 야수로. 그럼 변신을 하고 나면 무빙을 뒤로 하시면 안 됩니다. 좌우로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오르골도 사용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한번 보시는 게 제일 낫겠죠? 칼은 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영상은 스킬. 좋죠? 난리 브루스를 칩니다. 그럼 나도 한 대, 니도 한 대, 나도 한 대. 아니야. 나도 한 대다 이 새끼야. 이렇게 비석을 기준으로 해서 니만 치나? 나도 친다 이놈. 이러면서 그대로 쫙 같이 때려도 좋습니다. 니도 한 대, 나도 한 대. 좋아, 나도 한 대. 아야야, 아야 이렇게 한 대. 그래가지고 야금야금 피를 깎습니다. 우와, What's that smell? 무럼무럼 그 칼을 The sweet 뽑았습니다. blood. 이러면 자 Oh, it sings to me. 사거리가 It's enough to 늘어나는 make a 거죠. man sick. 우와우. 근데 이렇게 안 잡고 굳이 이렇게 안 잡고 패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초보 잡으면 패링이 힘드니까 제가 이 방법을 같이 때려. 뭐 같이 때려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아야야야 아파 천천히 살살해줘 살살 오케이 해줘 상황을 봅니다 그냥 천천히 아
이 거리를 좀잘 재셔야 되는데. 야, 이 새끼고, 이 새끼, 미치, 이 새끼고, 나쁜 새끼네. 싸, 싸, 그렇지, 싸, 싸, 싸.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싸, 싸. 같이, 안 돼, 같이 때리자, 그래. 니도 때리고, 나도 때리고, 그래. 니도 때리고, 나도 때리고. 니도 때리고, 나도 때리고, 오케이. 이제 변신을 하죠. 그 다음에 라군 걸고, 오르골을 씁니다. 와, 오르골 안 써있다. 어, 이러면 얘가, 합니다. 극딜을 하죠. 야광에 묶고. 또, 극딜. 이렇게 처치 하시면 편합니다. 오르골을 쓰시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죠. 이번에는 꼼수 없이 오르골만 잘 사용해서 패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패링 타이밍이 조금 어중간합니다. 스킵. 올렸죠. 그러면 내가 패링 타이밍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기름처럼 박차가 The sweet blood. Oh, it sings to me. It's enough to make a man sick. (웃음) 패링 타임이 조금 어중간합니다. 이렇게 패링 타임을 자세히 잘 보시면 반박차가 조금 크시게 해요. 변신할 타이밍을 안 주면 됩니다. 이제 변신하겠죠. 그럼 한번 찍고 오르골을 또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무덤의 열쇠를 받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램프를 찍고, 여기 오에돈입니다. 제 램프 위치가 문을 열기 전에 여기 지붕 위에 보면 브로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소녀가 갖다 달라고 한 브로치입니다. 요 브로치를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열쇠로 가지고 이 문을 열립니다.